안녕하세요. 베젤 프로입니다. 오늘은 하체 리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 시간에도요, 하체 리드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쉽고 조금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체 회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틱을 준비해 봤어요. 이 스틱을 저는 두 개를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스틱을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바닥에 놔주세요. 이렇게 연습장 매트 있으시죠? 매트에다가 이렇게 공을 치고자 하는 곳에다가 스틱을 위에다 하나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틱 하나를 벨트 있으시잖아요? 벨트 위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시면은 지금 너무 이걸 이렇게 가운데다 두시면 백스윙하고 있을 때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옆으로 우측을 좀 짧게 해주시면은 스윙하시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좀 이게 너무 스틱 길잖아요. 사실 저는 이 반만한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길어서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만약에 연습장에서 조금 힘드시면 집에서 이렇게 스윙 느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바닥에 스틱을 둔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이 스틱이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어드레스를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일단은 바닥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틱을 그대로 저는 하체 리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좀 평행하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스틱을 하나 두면 이렇게 좌향제하는 느낌을 저는 갖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스틱을 두는 거니까 만약에 이 스틱이 꼭 없으시면은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 연습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또 스틱도 없으시다 하면은 집에서 연습할 경우에 조금 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를 한 30cm 될까요? 그런 자를 벨트에다 껴놓은 상태에서 연습 스윙 해주시면은 같은 느낌이니까 이 드릴 연습은 어떠한 뭐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느낌만 연결하시면 되시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배트에다가 스틱을 끼워 놨고요. 하체 리드를 할때 백스윙에 가서 이 스틱만 좌측으로 쓱 좌향좌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거거든요. 이때 한 가지 더할게 어떤 거냐면 이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사실 연습할 때만 살짝 오픈을 해놔요.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오픈된 한 2cm 정도? 살짝만 오픈해 주시고, 그 오픈한 발을 따라서 하체를 회전시켜 준다 생각하시면은, 오픈을 해 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좌측으로 하체를 회전시키기가 더 수월해지시고, 그 느낌을 갖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오픈을 하고, 연습을 해둔 상태에서, 다시 공을 칠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윙을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드릴 연습할 때만 살짝 오픈을 해놓고 다시 어드레스 할 때는 거의 저는 좀 11자로 닫아놓는 편이에요. 그런데 기본은 살짝 오픈하는 게 훨씬 좋으시니까 오픈을 한 상태에서 쳐보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을 한 상태에서 하체를 쓱 골반을 좌측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주실 텐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왼쪽 다리 축을 너무 이렇게 버팅기면서 잡으려고 하면요. 회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하체 회전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약간 배치기라든지 척추각이 들리는 듯한 스윙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살짝 오픈하고 그 방향으로 골반을 좌향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때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축을 너무 잡으려고 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 왼쪽 다리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를 오픈한 쪽으로요. 이렇게 좌측으로 골반을 이렇게 스틱을 회전을 시켜 주실 텐데 이때
내 왼쪽의 무릎을 목표 쪽으로 쓱 살짝 같이 돌려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왼쪽이 너무 이렇게 막히거나 이렇게 뒤로 빠지는 듯한 이러한 습관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무릎을 같이 살짝 돌려준다라고 해도 어차피 무릎이 많이 돌아가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렇게 막히면서 왼발이 뒤로 빠지는 듯한 이러한 습관을 없애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천천히, 항상 저는 많은 드릴 연습들을 할때 굉장히 천천히 자체 슬로우 모션이죠. 천천히 스윙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느낌을 연결받으려고 하거든요. 자, 오픈을 살짝 해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자, 스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몇 개는 아주 천천히 스윙을 해서 내가 하체를 회전하는 느낌만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이쪽 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은 다운스윙 하실 때 오른쪽 팔 걸려서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으시게. 그리고 저처럼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하시는 게더 빨리 교정되실 거고 느낌도 오실 거예요. 조금 너무 천천히 하려다 보니까 터치는 좋지 않은데요. 느낌은 잘 나고 있어요. 몸이 회전하는 느낌 나고 있고요.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오픈한 것만으로도 회전되는 느낌, 정확히 하체 쓰임 느낌 나고 있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하체 리드가 되는 느낌이 났거든요. 이렇게 스틱이 먼저 평행하게 돌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조금 스윙을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릴 연습하실 때는 과하지 않게 느낌만. 이 스틱이 좌양좌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왼다리 오픈. 좌양좌. 이렇게. 항상 내 하체가 좌측으로 회전할 때내 상체는 같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좌양좌 느낌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지금 하체 회전되는 느낌 참 좋거든요. 연습을 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하체 왼쪽 발을 오픈해 놓고 스틱만 좌양좌 느낌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체 회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체를 어느 쪽으로 써야 되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혼자 연습을 하시는 골퍼분들은요. 스틱을 하나 이렇게 벨트 쪽에 껴놓은 상태에서요. 좌측으로 이 스틱만. 저처럼 이렇게 연습을 굳이 안 하셔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구력에 따라 틀리시겠지만, 이 스틱을 그냥 툭, 이렇게 좌측으로 왼발 오픈해놓고, 스틱을 툭,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내 하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는 느낌 나실 거예요. 꼭 공을 치지 않으셔도 집에서 이렇게 좌양좌 느낌만 해주셔도 하체 느낌, 하체 리드하는 느낌 잘 나실 거고요. 이때 이렇게 왼다리가 빠져서 자꾸 막히시는 골퍼분들은 이 왼다리 따라서 회전을 할때 왼쪽 무릎도 같이 자연스럽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체 뒤로 빠지는 습관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시죠? 스틱을 낀 상태에서 회전시키실 때 왼다리를 조금 오픈해준다. 한 2cm 정도? 조금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왼 무릎도 이렇게 막히거나 잡히지 않게 같이
회전시켜준다.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요. 하체 리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